근데 이런 운동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 코어 밸런스가 계속해서 깨질 거예요. 골반의 밸런스도 깨지고, 뭐 그럼 당연히 아래로 정렬이 다 틀어지게 되고,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편측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바벨 운동은 양손,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양측성 운동이죠. 근데 우리가 이 양측성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, 우리가 대부분 몸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일 때는 모르겠으나 이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면 강한 쪽은 잘 쓰게 되고 약한 쪽은 점점 못 쓰게 되면서 신체에 불균형들이 일어나게 돼요. 그리고 가동성이 좋은 쪽은 계속 가동성이 좋아지고, 가동성이 안 좋은 쪽은 계속 가동성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이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편측성 운동이라는 한쪽 발, 한쪽 손 트레이닝을 많이 해줘야 되고, 오늘은 여기에 대한 좀 굉장히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. 근데 뭐 사실 이런 견해도 있어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운동선수 중에 사실 사람의 장기 자체가 어떤 뭐 간은 한쪽에 쏠려 있고 또 뭐 심장도 한쪽에 쏠려 있고 다 장기가 다르게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완벽하게 대칭일 수 없다, 그래서 너무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, 뭐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고,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이 밸런스를 맞추는 트레이닝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조 운동으로는 해줘야 이 양측성 운동을 할 때도 계속 불균형이 안 심해질 수 있게끔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편측성 운동에 대한 좀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는데, 한발 데드리프트를 할 거예요. 한발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,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데드리프트를 만약에 양손에다가 다 힘을 주고 그냥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원래 그냥 잘 쓰는 패턴대로 가요. 근데 우리가 한쪽에다가 무게를 주게 되면 내가 지금 이쪽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반대쪽으로 힘을 주려고 이 코어에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고, 내 엉덩이 근육도 평소 쓰던 것과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힘을 쓸 거예요. 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. 제 말은 2kg, 2kg를 두게 되는 것보다 4kg를 한쪽에 드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무게를 늘리고 싶으면 4kg 차이인데, 4kg 차이는 똑같은 거예요. 4kg 차이는 똑같고 또 늘어나는 거죠, 이렇게. 근데 양쪽 손을 다르게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게 차이를 또 늘릴 수도 있죠. 무게 차이를 이번에는 10kg 나게끔, 10kg 나게끔 이렇게 무게 차이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손을 바꿔서 반대쪽이 이번에는 힘을 많이 받고 안쪽이 힘을 덜 받게끔 하는데, 실제로 내 몸은 안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. 이런 식으로 또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측성 운동을 할 수가 있고, 이건 사실 런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. 네, 양쪽 손이 만약에 무게가 같다고 하면 이 무게가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편하게 내려갔다가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, 이 무게를 만약에 다르게 하면 이제 내가 안쪽이 무거워졌죠. 그럼 내 몸은 계속 바깥쪽으로 향하려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상시에 뭐 10kg, 10kg, 20kg로 런지를 했다고 하면 어떤 날은 5kg, 15kg로 이런 식으로 런지를 해보면 훨씬 더 편측성 운동을 하는데 다양성이 추가가 되고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편측성을 할 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골반의 높낮이를 잘 봐야 되는데, 한쪽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그 무거운 쪽으로 골반이 축 처지거나 아니면 반대쪽이 툭 들려올려지거나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우리는 항상 이 손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, 이 손 높이가 맞으면 골반의 높이가 맞다라고 봐도 되거든요. 물론 완전 맞진 않지만,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이쪽이 무겁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를 해, 그럼 골반이 당연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렸겠죠. 근데 이거를 손 높이를 이렇게 맞춰주면 골반이 딱 위치가 돌아온다고. 그래서 항상 손 높이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보면서 이런 식으로 편측성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런지도 똑같이 손 높이 맞춰서 컨트롤 계속 해주는 거죠.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그냥 힘 빼고 무의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냥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걸 똑같이 맞춰서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우리가 런지에서도 할 수 있고 데드리프트에서 할 수 있고 사실 스쿼트에서도
한쪽을 무게를 무겁게 해주고 한쪽을 무게를 가볍게 주고 또 할 수 있고, 벤치프레스에서도 한쪽 무겁게 적게 주고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덤벨프레스에서도 한쪽 무겁게 가볍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한쪽만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편측성 운동을 다양하게 해주어야 내가 약한 쪽은 계속 강화되고 잘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고, 강한 쪽은 계속 강하게 되는 거고,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약한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 편측성 운동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줘서 그 점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약한 쪽은 약하게 되고 강한 쪽만 강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면서 모든 트레이닝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편측성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제너럴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영상을 보셨다면 꼭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사실 이런 트레이닝을 잘 많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거든요. 근데 이런 운동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 코어 밸런스가 계속 깨질 거예요. 코어 밸런스도 깨지고 골반의 밸런스도 깨지고, 뭐 그럼 당연히 아래로 정렬이 다 틀어지게 되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. 한쪽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, 그러면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고, 그러다 보면 허리도 틀리고 목도 틀리고 뭐 다 아파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측성 운동을 통해서 정렬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계속 맞춰나가면서 계속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,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. 안녕.